194번 투자 M&A팀 고문정이라고 합니다. 총무팀 황준석이라고 합니다. 외투기업 채용지원팀 2년차 남동우 사원입니다. 스타트업 지원팀 올해 2년차 최혜민입니다. 포트라 24년차 지역소사실 이금하 실장이라고 합니다. 그만둔다 하면서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김솔기 사원께서 김솔기 사원이라고 솔기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한테 20분 특별 과외를 받았습니다, 사실. 포트라! 원점 얘기 나왔는데 거기까지는 찍어도 된다고 저한테 그랬고요. 다만 컷말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쓰는 순간 바로 걸리니까 고민해서 쳤었습니다. 예, 저는 그냥 말 시키시는 분이 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말을 하는 편입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도 말 안 하면 약간 비속어를 써도 됩니까? 개짜증 날 것 같아요, 진짜. 와, 진짜. 취업을 했을 때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뭐 잘하면 되냐 이러니까 리액션을 잘해야 된대요. 그거를 엄청 연습해서 들어왔는데 말씀을 아예 안 해주신 분이다? 저도 이제 같이 이러고 벌 서는 것처럼 따라가야 되는 거죠. 선생님은 리액션 한번 보여주세요. 와, 팀장님. 진짜요? 저희 팀장님 좋아하십니다. 와, 가성비를 따져도 저는 1번이 맛있는 걸 먹으러 가는 게 더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아, 저는 이거 고민도 안 하고 호텔 뷔페 찍었는데요. 동기들한테 좀 미안하지만 2번이 더 좋을 것 같아서 2번을 했습니다. 회식에 회자만 꺼내도 젊은 사람들은 싫어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사실 제일 놀랬던 이유는 우리 후배님들이 돈만 된다면 너랑 같이 먹을게 약간 이런 분위기여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렇단 말이야? 그러면 뭐 해볼까? 막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코로나가 딱 터지고 저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팀 회식을 다 같이 해본 적이 없어요. 아예 회식을 안 하니까 다른 부서분들이나 뭐 부서원분들이랑 이렇게 대화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들 일만 하고 집에 가니까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렇게 좀 못생긴 거는 잘 안 쓰거든요, 사실. 너무 빨리 치면 준비한 것 같을까봐 기다렸었어요, 사실. 저한테 MBTI가 뭐라고 해서 적성검사 아니야?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그 유형 무슨 검사인데 사실 휴대폰에 제가 까먹을까봐 적어봤어요. 계속 외우고 했는데 와 그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속성과외가 역시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트라! 제가 왕년에 신림동에서 술을 좀 마셔가지고 제가 제일 갓 태어났기 때문에 파이유족 꿈나무 초코를 라떼를 좋아하는 손소독제를 하게 된 이유는 어제 특훈의 결과입니다. 제가 원래 별명은 목구미예요. 머리가 커서 옛날 제 친구들이 이렇게 탈 쓰고 다니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러더라고요. 그거 하면 사람들이 알 것 같다고. 아, 그러니까요. 예. 그 정말 정신 분리됩니다, 진짜. 회사를 그만두지 않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요. 이번에도 저는 사실 8월 1일부로 아제르바이잔 바쿠라는 곳에서 돌아와서 한국에 있는 게 한 달 남짓인데요. 근데 사실 공항에서
그 저희 로컬 스컷들이 우니까 사실 저도 울컥했죠. 다 그런 거죠. 뭐 어떡하겠어요. 그거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네. 여기 들어와 보니까 무슨 달력에다가 뭐 그냥 한 달씩 쭉쭉 채워놓고 점심을.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하는 건데 그때 그 손수혜진님이 팀장님들 과자 못 챙겨 먹는지 관찰한다고 하셨었거든요. 사실은 큰일 날 뻔했었거든요. 아, 물통 뽑기를 사실 쳤었어요. 미스터리 물통 오케이 이렇게 했거든요. 사실 1인 무역관 저희가 그렇게 부르는데 본사에서 파견난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불과 지난달까지 정산과 물통 놔두고 조사 보고서 쓰고 그다음에 뭐 마케팅도 하고 뭐 신시장 신경 저희 그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지사와. 그러니까 제가 어차피 공문은 제가 다 보내고 제가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하고 와서 보니까 지금 현재 서무하시는 분들도 힘들어하는 걸 알고 있죠. 네. 오, 큰일 났다. 어떡하지? 진짜 놀랐어요. 아, 어려운데? 어? 오, 진짜 당황스러운데. 왜 내가 몰리는 거지? 그 약간 이상한 이모티콘 쓰셨을 때. 약간 나 냄새가. 먹혔구나, 내가. 응애로 가는구나. 손수석진님, 저는 보았습니다. 그 말끝마다 온점을 붙이세요. 저희 20, 30대가 나 파이어족이 되고 싶어 이런 얘기는 잘 안 하거든요. 파이어! 솔기야 고마워. 나 살았어. 저는 디렉션이랑 피드백이 명확한 사람이요. 자꾸 설명하라고 다 올려가지고 키역이 올라왔는데 사실 무슨 의미인 줄 알았어요. 네네, 강아지의 속옷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야, 이 사람들이 선을 넘네? 아무 의미 없는 거래요. 물어봤더니 이런 황당한 경우가. 제가 잘 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느 선까지 어떻게 얘기하는 게 이 사람 반대편을 생각해 주는 거고 좀 이렇게 이해가 될까? 그 선을 지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좋은 게 좋다고 계속 웃기만 하는 거는 업무적인 측면에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개인 사생활에서는 모르겠지만. 두 번째는 더 확신해서 뽑았었어요. 네. 딱 단서 멘트가 명확하게 기억나는데 그 회식 얘기를 할 때 고고 회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기역기역 회식. 근데 젊은 사람들은 기역기역 회식이 아니고 회식 기역기역 하거든요. 이거 100%다. 기역기역 숫자 22 그걸 여기서 배웠어요. 하면서 그래서 아 이걸 응용해야겠다. 끝났어. 근데 제가 딱 벗으니까 뒤에 실장이 앉아 계셔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진짜 놀랐어요. 갑자기 손소득제입니다 하면서 실장님 얘기하실 때 예상이 완전 빗나가 버렸네요. 누가 응애야? 저요? 물중어. 아, 물중어. 저 파이어족 꿈나무요. 파이어! 제가 초콜릿입니다. 진짜 놀랬는데 그만큼 근데 실장님이 되게 막 저희를 좀 이해를 많이 해주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더 되게 좀 약간 의미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뭐 키읔 하나 친다거나 이렇게 히읗 이렇게 쓰시는 거 그런 거 보고 안 거지? 사실 그냥 여기 다 저 제 또래라고 생각을 했어도 뭔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채팅이었거든요. 또 저도 계속 몰렸으니까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뭔가 세대 차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내가 계속 생각을 해가지고 그게 세대 차이로 느껴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계속 들더라고요. 세대 차이라고 말은 하지만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있고 비슷한 생각들을 하고 있구나. 다 똑같은 그냥 회사 동료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신선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이제 좀 같은 또래 이렇게 친구들한테 그냥 자기를 할 거 하고 적당히 거리 두고 그냥 집에 그냥 잘 가면 되고 일부러 이렇게 뭐라고 할까 네트워크를 하고 인간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 없다. 간접적으로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리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줄 알았죠. 이거 하면서 느낀 거는 제가 갖고 있는 관점,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른 것들도 꽤 있으니까 정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사실 얘기 안 해서 쌓이는 오해가 제일 무섭거든요. 나중에 저녁 먹어요? 괜찮으면, 괜찮으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미션 실패! 안녕, 안녕.